에휴, 또 쌌네. 에휴, 옷 갈아입어야지. 잠시 자리에 누워 쉬고 있던 할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한 건데요. 더 심해요. 이제 점점 더 심하지 뭐. 움직이는 것도 점점 더 심하고, 소변 보러 가려면 벌써 여기까지 저기 가려면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가. 팔도 아프지. 힘을 쓰니까 이 다리를 뻗치고 힘을 쓴 게 이 무릎팔도 아파 죽겠지. 옷 빗기고 입히고 인나치고 뭐 아휴. 혼자 내가 미처 못 갈아입으면 혼자 못 갈아입고 이렇게 마르고는 또 싸고 마르고는 또 싸고 한다고. 나오는 거 좀 참아. 나오는 거 좀 참아야 되지 그런 게. 한 번도 나오지. 답답한 마음에 타박은 했지만 누구보다 남편이 속상해한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 갈아입을 바지부터 챙기는데요. 빨래도 거기다가 넣으세요? 빨래도 그거 넣어야지. 나가지를 못한 게.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잘 안 말려요. 며칠 말려야지. 할아버지를 챙겨주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팔을 쓰는 것도 심지어 편히 숨을 내쉬는 것도 힘겨운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돌보려면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볕이 좋아 화장실이 아닌 문 밖에 바지를 널었는데요. 퀴퀴한 냄새 나던 바지가 볕에 말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듯이 할머니의 고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따스한 햇살은 과연 언제쯤 찾아들까요?